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92는 약간 개인기에 의존한 그 유기적인 플레이가 좋다면 본 팀은 진짜 짜임새거든요. 네. 와 근데 변재무 선수가 포괄로 나왔어요. 센터가 아니라. 자 이건 또 진짜 볼거리죠. 네. 네. 자 그리고 훈날라 김병훈 선수가 센터로 나왔고 루즈볼을 다시 일렀죠. 근데 일렀죠. 저는 놀라운 건 이걸 잡아내기 위해 투가드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작전을 아예 바꿨습니다. 자 이겁니다. 두 점을 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내 안에 해주는 덩크를 주되 우리는 3포인트로 이걸 벌리겠다 이 생각입니다. 첫 석점이 들어갔더라면 계산대로 흘러갔을 텐데 그게 안 됐거든요. 다시 이윤성. 이윤성이 포그가 아니라 슈가입니다. 캔서도 열렸어요. 충분히 때릴 때 과감하게 때릴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두 점 짧았고 풋백 득점 훈날라. 점수 2대입니다. 아 근데 훈날라 선수가 진짜 그 너무 잘해요. 스컬포드도 네. 잘하지만 센터로서의 반응도 되게 좋네요. 석점! 암살! 이게 정말 파포에 집중하다 보면 열리는 포가 3포인트죠. 중요할 때 나왔어요. 잘 나오는 장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나오자마자 성공을 시켰어요. 다시 캔서. 두 점 짧았고 리바운드 럽충. 또 바로 가네 암살! 럽충의 패스! 잘 봤어요. 아, 럽충이 너무 좋아요 오늘. 리바운드 해준. 자, 집아웃 이후에 파포에게 넘겨 훈날라. 훈날라 다 잘하네요. 변재무 포가요. 세타 아니고 엘리옵 덩크! 훈날라. 한 점 차. 참 저렇게 이거 포지션을 여러 개 가져가는데 경이로운 플레이가 이어진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자, 밀리질 않고 있어요. 파포가 있는 본팀인데요.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킨 럽충. 네아네즈 선수의 어떤 덩크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암살도 마찬가지고 럽충도 많은 걸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스피무브 이후에 코너로 가서 스크린 받고 석점 들어갑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죠. 미리 같이 나가서 한 명이 벽을 세워놓고 나서의 노마크였기 때문에 걔네가 슈가였고 맞습니다. 그건 들어가야죠. 자 7대 7 동점. 자 블락이에요. 그리고 제키 루즈볼. 분위기 바꿔오죠. 리턴. 또 갔어요. 리턴 왼쪽이 열립니다. 3포인트. 야 본인이 블락하고 본인이 루즈볼 잡고. 중요한 암살의 플레이였습니다. 아 박빙이네요. 9대 7. 공격권 다시 1991에게. 댄서 열렸어요. 야 이거는 아 여기서 터치 나갔고요. 블락에 막혔어요. 나 싶은데요. 자 캔서가 다시 잡아냈습니다. 훈날라. 장면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어요. 암살의 리바운드. 아 스틸 캔서. 야 진짜 워낙에 두 포지션이 포가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암살의 다이빙 캐치도 역시나 일품이죠. 자 1991도 조금씩 급해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11대 7이 되면 투가드 조합이어도 약간은 불안한데 이건 3포인트 리바운드 럽충. 아 근데 이번 시즌 센터 진짜 럽충인데요. 네 개구리 슛 아니고 더블 클러치한테 막아냈어요. 자 아직 접전입니다. 근데 결국 석점이 터져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럽충이 나가서 벽을 세워주는 그런 상황 이전에 만들거나. 자 두 점으로 일단 동점을 만드나요. 리바운드 개준. 이게 투빅이죠. 아, 두 점이 안 들어갔고요. 덩크로 마무리 해준 11대 7. 본 팀이 이거 사고 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추가드로 포지션도 많이 바꿔서 가져왔는데 일단 1991이 첫 세트 어려워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느낌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그 포가를 그냥 그 캔서가 들고 훈날라가 스몰 포워드에 있었을 때가 더 전 파워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가운데 덩크 실패 풋백 득점 럽총. 1분 48초에 4점입니다. 이거 3포인트 때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투빅의 공격을 못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1991은 3포인트 3포인트 들어갑니다. 이러면 몰라요. 3대 12.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이윤성 럽충. 자 수비 하나 필요한 1991. 지금 자 코너로 가요. 코너로 가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풋백 덩크. 이미 투빅이 포스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3포인트가 들어가지 않아도 뒷그림이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지금 접근한 거죠? 네. 15대 12의 석점 차.
1분 20여초 남았습니다. 당연히 석점을 때리고 싶긴 한데 미스매치. 덩크로 한 점 차. 충분히 역전 가능성 있습니다. 한 점 차이에요. 본도 반드시 공격 성공시켜야 되는 포인트고요. 자, 몸에 밀렸습니다. 자, 센터가 길을 막아줄 암살. 때까지 일단 기다리고 있는 내한 예준이에요. 네. 자,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주고? 네, 파포! 덩크 실패! 리바운드! 아, 혜진이 가져왔어요! 아, 이거 시간이 버려진 게 너무 아파요. 네, 정말 중요한 수비고요. 이게 공격의 성패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날아가고 있는 게 지금은 되게 불리한 네. 거죠? 오, 그런데 스틸이 나왔어요, 스틸! 근데 여기서 넣어도 공격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석점을 넣어야 최소한 동점인데 네. 자, 석점을 넣어주셨으니까 불락에 막혔고요. 찍고. 자, 두 점 다시 한번 석점 가봐요. 자, 리턴 없어요. 밑에서 두 점 갑니다. 21초 막아야 돼요. 21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파포 쪽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누구나 다 내안의 준을 바라볼 텐데 이거를 럽충 해결할 건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네. 이제 결정해야 돼요, 슬슬. 자, 10초 남았고요. 잘 서 있는데 자, 파포에게로 가나요? 자, 더블 클러치인가? 자, 이게 들어갑니다! 3초! 17-16. 들어가지 않... 오! 아, 네, 끝났어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첫 세트 보니 가져갑니다. 완벽히 다르게 들고 나온 1991이었는데 여기서 본인 승리를 가져가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1991 팀이 원래 본인들의 포지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그 훌랄라에게 스몰 포워드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 텐서가 그냥 포인트가 될 뒤는 그리고 변재무가 센터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저는 조금 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네, 새로운 스타일로 와서 결과는 좋지 않았던 1991이고 본 팀의 내안의 해준 10득점입니다. 암산의 루즈볼 두 번이 일단 처음에 조가 불락이 세 개예요. 암산. 네. 그리고 암산 선수의 3점슛 하나도 있었고 그리고 럽충이 뭔가 그 박스를 비웠을 때 내안의 해준이 리바운드를 4개 잡았는데 저게 진짜 양질의 리바운드가 됐거든요. 네. 훈날라 선수가 센터로 돌아와서 10득점에 리바운드 2개 블락까지 가져갔었지만 첫 세트는 모팀이 가져갔습니다. 포지션을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1991이 준비한 필살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일단 1991이 투가드로 나온 것부터가 본 팀의 투픽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투픽이 네. 워낙에 견고하고 이 팀이 세니까 우리가 변수를 좀 만들자는 의미에서 투가드를 들고 나오는데 그게 일단 1경기는 안 통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3판 2선이 아니라 5판 3선이거든요. 두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슈가 이윤성, 슈가 제키 변재무. 혼날라가 먼저 득점을 합니다. 결국은 캔서의 3포인트를 위한 사전 작업이 돼야 되겠죠? 네. 오, 블락이 됐어요. 루즈볼이 근데 이게 굴러서 러풍에 갑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내안의 해준 득점입니다. 2대2 동점. 자, 궁금해요. 분명히 3포인트만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텐데 그 과정에서 뭐 스틸이라던가 블락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윤성의 석점이 터져야지만 대화가 되거든요. 3포인트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약간의 파포가 맞고 있었기 때문에 저 빠른 드리블을 완벽하게 슛방질할 수가 없었죠. 네. 자, 이재원은 내안의 해준이 주점 원입니다. 어, 블락! 그리고 루즈볼은 캔서가 가져갑니다. 어, 이게 갑자기 단단해졌는데요. 네. 세 번의 파포의 덕골 두 번을 막았어요, 지금? 맞습니다. 페이크 속에서 오픈 3포인트! 8대2. 야, 투빅으로는 6점 따낼 게 너무 힘든데요. 네. 상대에게 점수 안 내주고 야투 3개, 3점 말고 필드골 3개를 넣어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암살의 3포인트도 조금씩 두드려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건 좋습니다만 결국 본 팀의 장점은 단단한 수비를 통해서 3포인트 하는 장면을 블락 앤 캐치를 한다거나 그 전에 끊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자, 이윤성 선수의 3점이 막혔습니다. 한번 끊었습니다. 암살의 블락. 여기서 암살이 진짜 3포인트 한번 때려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분위기 좋아지는데요. 아, 럽충. 지금도 연기가 좋았던 게 파포랑 그 포강 같이 나가니까 벽 세워놓고 3포인트인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꼴밑이 피었어요. 네. 자, 두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여주고 리턴 받고 다시 리턴 열렸습니다. 3포인트! 아, 준비한 게 이거네요. 그림같이 들어갔죠. 네. 한 번에 슈페 속아서 센터가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그 나간 럽충마저 속았어요. 11대6 스틸 변제모. 자, 코너 변제모 속여주고 3포인트! 자, 훗날라이 풋백 득점 13대6. 7점 차입니다. 야, 결국은 두드리다 보면 리턴 각이 나오니까 노마크를 만들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진짜 안 될 때 진짜 안 되는 건데 이번 경기 잘 돌렸어요. 맞습니다. 점수 5점 차 3분 1초. 켄서의 3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면 훗날라의 풋백 득점도 있고요. 믿고 던지고 있습니다. 변재무 들어가지 않았고 막사운 이후에 발로 업덩크. 7점 차. 본에게도 3점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다 같이 뭐 스몰 포워드라던가 투가드 싸움이 모르겠지만 지금 스틸도 너무 많이 나고 있고 네. 이런 식의 싸움이 되면은 사실 투빅 입장에서 따라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1경기 진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번 경기는 투가드의 진짜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네. 자, 이윤성이 스크린 뒤쪽으로 올라가서 아, 다이빙 캐치. 옆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네요. 네. 시간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2분 28초. 럽충. 자, 두 점은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아우, 블락이에요. 블랄라 너무 잘합니다. 네. 자, 3포인트 들어갔어요. 이그러면 또 오르죠. 오히려 진짜 잘 막은 게 상대에게 기회로 넘어갔습니다. 네. 점수 넉 점 차. 그래도 여기서 득점하게 된다면 1-9-1 안정권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다시 훗날라. 아, 블락이에요. 잠깐만요. 아, 이거 모릅니다. 네. 넉점 차에 1분 50여초. 자, 암살 잘 봐야 돼요. 네. 오, 블락 체키. 야, 이걸 또 훗날라가 가져오네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트리포인트 훗날라가 있어요. 아, 좋았네요. 확실한 리바운더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음껏 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6점에 1분 38초. 쉽진 않습니다. 네. 자, 아무튼 성공시키는 내안의 해준. 블락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블락이 두 개가 나오고 나서의 그 다음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만 석점이 한번 더 들어오면 아예 경기 터지는 거고. 그렇죠. 블락 됐죠? 아, 루즈볼 안타! 하나 됐죠? 자, 두 점 들어가면 두 점 차가 돼요. 빨리 결정 지어야 돼요. 네. 보는 지금. 자, 시간이 촉박합니다. 수비되고 있고요. 베이스라인 쪽에서 다시 내줍니다. 들어갔어요. 두 점 차. 야, 이 블락이 하나 더 나올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암살 스틸도 조심해야 되고 암살이 이럴 때 스틸을 잘 긁어요. 네. 자, 일단 최대한 외곽 쪽으로 볼을 빼주고 있어요. 이윤성 다시 리턴 받고 왼쪽 자, 코너로 갑니다. 공격주고 변대모 3점 안 들어갔어요. 치파운 리바운드 훗날라. 아, 집이 아니었겠으면 스틸 스틸 그런데. 암살 스틸. 자, 이게 설마 코너 열려요. 코너 열려요. 역전. 역전. 야, 럽충이 이걸 만드네요. 네. 자, 1-9-1도 선택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자, 코너. 아, 속았어요, 아니, 속았어요. 아니, 이윤성. 아니, 들어갑니다. 너무 잘 속았어요. 네. 점수 9점 차. 공격 빨리 해야 돼요. 바로 넣고 상대 공격 한번 주고 본인이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재원. 이렇게 되면 몰라. 이러면 조금씩 유리해지는데 문제는 이번 턴에 3포인트가 나오면 어렵고. 맞습니다. 블락이 나면 당연히 본이 유리합니다. 자, 이윤성 선택해야죠. 고민하고 있어요. 슈페이크 오늘 너무 속았거든요. 네. 자, 김병훈. 안전하게 하나요?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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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자, 오른쪽 또 열려요. 변재모. 아, 3점이. 이제 무조건 석점 넣어야 되거든요. 보는. 이러면 사실 성형규만 막으면 돼요. 네. 암살만 막으면 되죠.
아 여기서 턴을 주지 않고 거의 뭐 더블팀처럼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오히려 럭중의 석점! 럭중의 석점! 어렵죠. 야 명경기였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가만 막을 걸 알고 센터가 석점을 노린 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요행으로 끝난 거죠 이거는. 왜 투가드를 했는지 3점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1991 팀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를 뭐 여실히 보여줬어요. 네. 자, 일단 캔슬 석점이 첫 세트 때는 거의 안 터졌잖아요. 네. 그랬던 게 잘 터졌고 중요한 건 왜 잘 터졌느냐. 슛페이크 동작에 너무 많이 속았어요. 네. 그러니까 슛페이크 이후에 리턴 작업에서 거의 3번, 4번의 석점이 노마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거 투빅으로 따라잡기 이것도 진짜 잘 따라잡은 거예요. 암살의 3점 두 방이 진짜 크긴 컸는데 네. 3점을 무려 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즈볼을 암살이 5개나 잡았음에도 그리고 진짜 리바운드도 특히나 훌랄라가 5대0이에요. 아 맞아요. 그만큼 훌랄라 선수가 잘해줬습니다. 풋백 득점도 많았고 제키 변재문 선수의 3점 슛이 2개가 또 들어가면서 1991팀이 두 번째 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본팀이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쫓아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자, 2021 프리스타일 한중대항전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 투빅을 바꿀 가능성이 많진 않은 본팀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투빅의 카운터인 투가드로 우리가 상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거리에 벌려서 아이솔처럼 펼쳐진 이후에 뭐 세 명이나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센터를 믿고 가드 둘이서 두들기겠다 이건데 저는 사실 이 정도 경기를 본인 따라잡는 게 더 대단한 그렇죠. 것 같아요. 더 어려웠었거든요. 자, 대준의 첫 득점 나왔습니다. 네, 투빅은 사실 첫 번째 리바운드부터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수비가 됐을 때 투가드를 잡는 거거든요. 슈페이크에 자주 속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변재무 정면에 투핸드 슬램. 아, 이윤성이 약간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해결하네요.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 아마 뭐 무난하게 진짜 뭐 레아네주 선수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갈 거예요. 근데 이전 경기 좀 애매했던 게 경기 초반 블락을 너무 많이 맞았다라는 거죠. 네. 자, 변재무 다시 캔서에게 제키 3점이 터질 때가 됐는데요.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어떤 빠른 드리블을 순간적으로 놓쳤을 때 느린 이속으로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5대4입니다. 5대4. 수비가 되고 있죠? 네, 안쪽에서 골밑슛. 암살입니다. 자, 결국에는 수비가 돼야 됩니다. 이전처럼 슛페이크에 넘어가거나 노마크가 미스마크가 나서 3포인트를 내주게 되면 경긴 결국 어려워. 네, 공간 나와요. 이윤성 캔서. 속지 않았던 미스매치였는데. 자. 그러면 그냥 센터 주고 마무리하는 게 나아요. 센터를 주고 센터가 그냥 유턴하거나 빨리 센터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시간 많이 없습니다. 3포인트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이건 무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시간도 없었고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가면 약간 운이 따라주는 거죠? 제키 변재무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아 김병훈이 잘, 아 김충희가 잘 쫓아갔었는데 암살! 와, 암살의 2포인트였습니다. 아 이건 사실 3포인트를 노리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안의 여준의 그 스크린 플레이였는데 그게 안 돼. 리터! 이거 오른쪽 또 열리나요? 블락 성공! 다케 텐서! 그나마 이제 바로 이윤성이 접었죠? 네. 김병훈 훗날랍니다. 시간 없죠? 올라가나요? 훅슛! 블락! 시간이 없어요. 네,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3분 20여 초. 근데 메세트가 박빙이네요. 네. 두니까. 자, 트렌드 슬램 럭충이 보여주네요. 3분 10여 초. 1등의 상금, 우승팀의 상금 1,600만 원입니다. 네, 800만 원의 차이예요. 네, 두 배 차이. 와, 이건 뭐. 네. 안전하게 갔어요. 네. 상대팀이 워낙 석점에 대한 대비만 하다 보니까 뭐 열렸으면 훌랄라가 때려야죠. 그렇죠. 자 코너로 가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야 여기서
이번 세트는 암살의 3점슛이 또 일찌감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막을 순 없고 미스매치가 나면 투빅은 무너질 수가 있다 보니 본인들도 이제 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암살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리언. 아, 리턴 안 가고 그냥 갑니다. 두 점 혼날라. 13대 12. 암살 이번 세트의 주 스코어러입니다. 자, 비벼주고 있고 안전하게 두 점으로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해준입니다. 내 안에 해준. 저기 박스 안에 저렇게 엉키면 블락을 뛰게 되게 애매해요. 좋은 자리에서. 예, 그걸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2분 30여 초. 자, 여기서 오! 이윤석! 순간적으로 네. 암살이 밀린 걸 네. 보자마자 패스해줬죠? 맞습니다. 야, 15대 15 동점.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안에 해준. 근데 이렇게 잘하는 투빅 팀도 별로 없지만 투빅을 잡을 땐 투 가드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두 팀은 경기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더블 클러치 위험했습니다. 내 안에 해준. 득점 성공. 두 점차 다시 리드 가져가는 본. 이윤성. 캔서. 자, 한 명 넘어졌고. 자, 이러면 균열을 내겠죠? 네. 자, 안쪽에서 골밑 득점 성공 훈랄랍니다. 지금은 페이크 동작에 두 번의 어떤 시도가 있었지만 숙지 않으니까 그냥 안쪽에 빈 공간으로 찔러주니까 이런 어떤 게임 운영이 지금 굉장히 관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 본 팀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네. 거죠. 서클락에 쫓길 수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골밑 득점을 선택했습니다. 1991 안에 비벼놓고 또 덩크네요. 네. 근데 이번에 더블 클러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턴상. 자, 고마워 득점!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생태의 변태고! 1분 40여 초. 또 이럴 때 석점으로 맞으면 이건 쇠기 타요. 그렇죠. 분위기적으로. 크로스 카운터거든요. 자, 자. 안정적으로 두 점. 19대 17. 암살의 석점 중요할 때 나왔었습니다만 이번에 실패로 돌아갔었고요. 자, 안전하게 선택하고 본인들이 막을 생각을 할지 좀 봐야겠죠? 네. 자, 코너로 갑니다. 스크린치기에는 먼저 스크린 없어요. 없었어요? 더블 클러치일지 덩크일지. 아, 빠르게 레이어 먼저 넣습니다. 19대 19. 여기서 이제 증명해야죠. 이 시간대에 석점이 만약에 나오면 커요. 자, 제키가 먼저 붙어주고 있고요. 이윤성. 자, 자, 드리블 치고 거리 벌려야 됩니다. 먼저. 네. 자, 골밑에서 덩크. 지금도 저는 변정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봤는데 본인이 공을 받자마자 상대 럽충의 반응에서 왼발을 한 발 뛰었어요. 네네. 그러자 센터에게 찔려도 노마크를 보는 이런 판단 되게 좋았죠. 아, 멀리서 덩크. 본도 시간 얼마 소비 안 하고 동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번 안으로 들어왔어요. 3세트에. 한 번에 미스면 패배예요. 골밑에서 득점. 야, 이러면 본이 또 부담되거든요. 이게 석점을 안 주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럽충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상대 훌랄라가 열리는 거죠.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나오면 진짜 초조해집니다. 어, 덩크 실패! 리바운드! 해준! 시간 계산 잘해야 돼요. 네. 빨리 결정해야 돼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아, 일단 림은 맞았기 때문에 여유는 있을 텐데 그렇죠. 덩크 바로 가져갑니다. 이러면 본이 유리합니다. 네. 시간을 얼마나 아끼느냐. 석점이 되면 뭐 오, 이거 석점을 가져가나요? 아,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본이 유리한 이유가 1도 없네요. 네. 네. 두 점을 가져가더라도 리드를 허용하거든요. 시간이 27초면 다 쓰고 상대에게 3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일단 근데 시간... 더 안전하게 할 거예요. 네. 차라리 그냥 시간을 다 버려버리고 마지막에 슈팅 한번 해보고 안 들어가면 우리가 3초를 막자. 네. 자, 두 점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시간이 많아야지. 26대 25. 26대 25. 럽충. 자, 자, 두 점 수비가 되나요? 울랄라. 울랄라. 와, 위닝 블락이었어요. 아, 사실 이 세 번째 경기를 이겨야지만 5분 응선을 넘는 거잖아요. 맞아요. 1991 대단합니다. 와. 시간을 다 소모하지 못해서 꽤나 많은 시간이 남았고 8초면은 사실 덩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많이 시간에 한번 미끄러지고 한번 턴이 돌면서 그 다음 타이밍을 완벽하게 쟀던
훌랄라. 와.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 블락 저 1! 하나요 딱 하나! 저 하나가 끝낸 거예요 저 하나가. 근데 위닝 블락이었어요. 엄청납니다. 제키 변재무 선수가 3득점! 어시스트 6개였고 자 이게 지금 1991이 추가드로 들고 나와서 승리하는 패턴은 3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집중력이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 피니시 작업을 내안에 해준이 할 걸 알고서 두 명의 가드들이 내안에 해준이 못 들어오게 길을 막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이 돈 거고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긴 내안에 해준 후 덩크를 간 건데 동선이 뻔했기 때문에 훌랄라가 그 길목을 지킨 거죠. 와 이게 지금 럽충과 훌랄라의 높이 대결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보은 팀이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 잘 풀어왔는데 마지막 그 8초 남겨두고 훌랄라에게 더 블락을 당했어요. 그리고 투가드의 면면이 뭐 캔서에다가 뭐 변재무가 있는데도 이 정도 투빅은 진짜 보니 정말 좋은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좀 미세한 그 한 끝 정말 다 잡은 경기 놓친 그 한 끝 때문에 경기가 2대1이에요. 챔피언십 포인트입니다. 이번 세트 가져가면 1991이 우승이고요. 보니 가져가면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찐막으로 갑니다. 야 이거 진짜 근데 저는 이제 그 투빅을 그 좀 유리하게 보려면 첫 번째 그 공방부터 주도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시작도 되게 투빅은 불쾌하거든요. 맞습니다. 어 블락이에요. 암살이 박해를 해줬고요. 샤클락 얼마 없습니다. 자 럭중이 해결할 수 있나요? 오늘 훌랄라면 조심해. 네. 더블 클러치 블락!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오늘은 날카롭다. 네. 그리고 2초에 퍼포가 뜨면 대부분 더블 클러치다. 그렇죠. 네. 어 스틸 암살! 암살 스틸! 공격권 가져왔어요. 암살의 성점! 짧았고 리바운드 훌랄라! 캔서! 야 집중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스틸을 했는데 득점이 안 됐어요 본. 아니 근데 투가드가 이렇게 블락 처리를 잘하면 오 이거 실수죠? 아 자멸하나요 이거? 네. 자 본팀 무너집니다. 잘 추스려서 1세트 따냈던 것처럼 보여줘야죠. 아 리턴, 속았어요. 리턴. 오픈! 야 이거는 뭐 이거는 거의 끝났네요. 진짜, 예, 이거는 진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예, 이거는 사실 이전 경기의 스노우볼이에요. 네. 이전 경기의 데미지가 시작과 리바운드 싸움 졌죠. 그리고 석점을 일찍 내줬죠. 그리고 본인들 공격은 블락당했죠. 아, 그래도 본인 투빅팀의 그 끈끈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캔서와 변재무 이 제키는 계속 들어오려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캔서의 정말 이 운영 기가 막힙니다. 11대2. 자, 뭐 암살만 맞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는 제 1경기를 완벽히 풀어박고 정말 순간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좋은 팀이네요. 네. 네. 그리고 본선에서부터 오늘 8강전에서부터 다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던 포지션이었는데 그러게요.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캔서가 운영을 되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그 경기 흐름에서 훌랄라의 맹활약이 진짜 이 팀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블락 성공, 럽충. 하지만 제키가 볼을 따냅니다. 석점! 아 리바운드 제키! 자 시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11대4. 사실 진짜 이 팀은 세 명 다 에이스예요. 맞습니다. 네. 경기 운영하는 거 보세요. 일단 뺏기긴 했습니다만 슈퍼 이후에 또 노마크를 만들 뻔했는데 그 전에 잘렸던 거고요. 2분 40여초. 다섯 점 차입니다. 3포인트 바로 가져. 아 이걸 또 제키가 가져오네요. 확실히 3포인트를 때릴 때는 우리 센터는 그렇죠. 박스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네. 포가는 옆에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니까 아 속았어요. 이렇게 열려요. 3-3번 두 번 블락해야 하니까 네. 그 두 뭐... 번을 주워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박해로 변재무 선수의 승리죠. 맞습니다. 14-6. 자 아, 그리고 캔서가 공으로 가져옵니다. 2분 20여초. 자 스틸 성공.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본입니다. 내안해준 선수가 저럴 때 스틸 성공률이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자 두 점이라도 빠르게 넣어야 될 텐데 암살의 3-point. 와 들어가요. 자 2분 8초.
결국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돼야 됩니다. 예. 적어도 세 번은 막아야 돼요. 자, 넘어졌어요. 열립니다. 와이드 오픈 선수가 안 들어가요. 이거 잡으면 아 다시 던집니다. 와, 이건 압살 당했습니다. 네. 네. 슈팅 가드가 오픈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진짜 그리고 저런 석점은 결국에 상대를 흔들리게 만들지만 그 전에 누가 했느냐. 예, 옆에 있던 진짜 훌랄라의 리바운드 좋았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제무의 다이빙 캐치가 있었기 때문에 켄소가 저렇게 대놓고 많은 횟수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점 차. 자, 스텝백 노리는데 잘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블락 성공, 다케, 이은성. 1분 중반대에 투빅 팀이 투가드에게 6점 리드 당하고 있으면 못 이겨요. 네. 이런 경기는 진짜 절대 역전 안 나오고. 자, 다시 리턴 가드요. 블락 성공, 럽충. 아, 석점 해야 돼요, 석점. 암살! 그렇죠. 그래, 들어가요, 3점 차! 자, 6점이 그나마 이만큼 이걸 했어요, 지금? 네, 이거 모릅니다. 자, 캔서. 수비가 돼야 돼요, 수비가. 네. 스틸, 스틸 각을 아마 볼 거예요. 아, 이거 또 열려요. 야,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뭔가, 네. 뭔가 좀 따라 붙으려고 하면 석점. 따라 붙으려고 하면 석점. 네, 멘탈이 무너지겠는데요. 암살의 석점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제는 두 점 넣으면 1991의 시간을 태울 거거든요. 네. 진짜 본 팀이 정말 잘해줬는데 잡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를 역전당한 그 마지막 장면이 네. 정말 동안의 그림으로 남을 거예요. 아, 혼랄라가 이번에도 중요한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자, 다시 캔서 속았습니다. 리턴! 스위퍼! 몇 점 됩니까? 몇 점 됩니까 이게? 네. 아, 대단합니다. 캔서 대단합니다. 근데 결국에 본인들이 덩크든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3포인트가 들어가더라도 투가드의 석점을 못 막으면 결국 못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비가 잡기 위해서 결승전에 변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가드 조합으로 1991팀이 나온 거고. 네. 아, 시간 충분히 보내고 있는 1991. 야,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어서 암살도 이 축제에 동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 거 진 거고. 네네네. 에이. 자,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고요. 아, 경기 포기하고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줍니다. 자, 2020 프리스타일 한중대항전 이번 시즌 최종 우승팀은 1991입니다.